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저 저번 주는 대리가 끝나고 오늘은 무효 취소부터 해서 총칙을 끝내 볼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효 취소는 실질적으로 뭐한 문제, 그다음에 조건 기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제인데, 근데 그 조건 기한은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무효 취소도 나오면은 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 무효 취소의 그 본질적인 걸 가지고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155페이지 무효부터 살펴보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효라는 것은 어떤 걸 무효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럼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될때 여러분, 이 법률 행위는 이런 승립과 효력, 그지? 이렇게 있는데, 효력하면은 유효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승립은 하였으나, 됐습니까? 자, 적어도 무효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승립은 해야 됩니다. 승립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라는 단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가끔씩 여러분 그 시험에서도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승립하지 않았다 하면 무효, 이런 뭐 일본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뭐 무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승립은 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생각하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이제 이론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해서 아무 일이 없. 그래서 무효에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될 경우는 항상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그 가끔씩 나오는 게 법률행위가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무효와 법률행위 불성립은 똑같이 효력이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라는 것은 적어도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법률행위 불성립은 아예 승립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예 무효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승립하지 않았다 하면은 무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무효의 원칙은, 그럼 무효가 되면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주장해서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다, 있답니다. 누구든지 있다. 뭐, 귀책이 사유 있는 자도 있다. 위반한 자도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효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이 무효의 종류인데, 무효에서, 무효의 종류에는 그죠? 그 무효의 종류를 여러분 우리 책에서 한번 살펴보면, 무효의 종류에는 여러분 159페이지에 보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전부 무효와 뭐 일부 무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잘 나오는 게 161페이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161페이지에 확정적 무효와 미확정 무효. 미확정적 무효. 요 미확정적 무효를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이 미확정적 무효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확정 무효는 이게 오리지널 무효입니다. 한번 무효는 처음부터 뭐 끝까지 무효. 그래서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절대로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 미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럼 이 미확정적 무효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 무권대리 행위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예외다 이런 거. 그래서 요 무권대리 무효인데 뭐가 있으면, 요 추인이 있으면 뭐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이 무권대리 행위 무효는 민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같이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뭐냐면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인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인데, 요 권리자가 추인이 있으면 요런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거. 그래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된다 하는 게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지만 요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리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계약 매매했을 때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요건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은 뭐했어?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은 뭐했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 하는 거. 요 세 개가 미확정 무효라고 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 미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가끔 요는 사법, 옛날에 사법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고 변호사 시험 문제에도 출제되고 하고, 그럼 중개사에서는 가끔씩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토지거래 허가제에 허가 없이 매매 계약했을 때 무효인데 사후에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하게 된다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자, 요 설명하기 전에 베이스로 한번 베이스 기본적인 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여러분 요 계약금은 자, 요 별도의, 자, 요 중요합니다. 독립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하는 거. 자, 독립된 종된.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은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매매 계약 하나, 계약금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약금,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지불하면은 이런 계약금이 매매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또 별도고 또 독립된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자, 계약은 몇 개다? 두 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가 되는 게, 계약금은 매매 요소이다 하면 OX입니까? X입니다. 자, 계약금은 매매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매매는 주된 계약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데, 자, 오리지널인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주가 무효가 되면은, 주가 무효가 되면은 종도 무효가 되어서 매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가 무효면은 종도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그죠? 자, 뭐가 무효면은 매매가 무효면은, 자, 근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 더 그죠? 조금 베이스 갑니다. 자, 갑의 집을 을에게 1억에 매매합니다. 자, 1억에 매매했을 때 계약금 1,000만 원입니다. 자, 중도금 중도금 뭐 6,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상 잔금은 얼마냐면 여러분 여기 이론상 잔금은 이런 4,000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에서는 3,000을 지불하지만 이론상 왜냐면 아까 있죠.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은 두 개를 했죠. 그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고 그러면 요 중도금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매 이행 착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매매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매 대금이 1억이다 하면 잔금도 1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론상 잔금 1억 주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계약금을 매수인이 돌려받는다. 자, 얼마 주고 잔금 4천만 원 주고 이론상 잔금 4천만 원 주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얼마 돌려받는다? 1,000만 원. 계약이 완료되면 1,000만 원 돌려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4,000 주면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계약금 안 돌려받고 내가 잔금 3,000만 원만 줄게 해서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잔금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게 묵시적 관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계약서에 실제 적을 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이렇게 할 때는 세 개 합쳐서 1억이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어디에 충당하겠다. 나중에 잔금에 충당하겠다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은 이건 계약금은 얼마다? 잔금은 얼마다? 4,000만 원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돌려받는데 내 계약금 돌려받지 않고 잔금 얼마만 주겠다? 3,000원. 그래서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한다? 잔금에 충당한다 하는 거. 막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계약금을, 그죠? 계약금의 승진은 여러 가지, 체약금, 위약금, 해약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는 거죠. 자,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는데 해약금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뭐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받은 쪽에서는 그만큼 얹어서 주면서 해제할 수 있고 준 쪽에서는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하는데 그러면 이런 해약금의 특징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요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들어있어야 이 문제를 어떤 풀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가 유효한 경우는 계약금도 유효하고 그런 경우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쪽은 100, 준 쪽은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하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 준 매수인은 부당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니까 자,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매매가 만약에 뭐 유효하면은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로 해서 계약금 돌려달라 못하는 거죠. 100 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자, 여러분 보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유동적 무효인데 그럼 이런 유동적 무효인데 이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 무효면은 정도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을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특징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 유효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요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자, 계약금 지불하고 그죠? 지불하고 자, 자기들끼리 중도금 날짜 정해 놨습니다. 중도금 잔금. 자, 여러분 중도금과 잔금은 소속 어디 소속입니까? 매매 소속이잖아요. 매매는 어쨌든 무효입니다.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은 자기들끼리 정해 놔서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그럼 계약금을 부당이득,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계약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매도인은 100 준조금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자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자 매매는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은 아무런 날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100 포기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고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어도 중도금 잔금은 매매 소속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토지거래 허가요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중도금 잔금 날짜를 정해놨는데 중도금 잔금 날짜가 지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도금 잔금 날짜 지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중도금 허가 지역에서 중도금 잔금 날짜 자기들끼리 정해놨는데 그 날짜가 지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 날짜가 되어도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자, 무효인 상태에서는, 됐습니까? 자, 요런,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 청구. 자,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 청구.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 청구 이런 단어가 올 수 없다 하는 거죠. 이런 단어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유효를 전제로 한다 하는 거. 뭐를 전제로 한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 청구 이런 단어가 나오지 무효인 상태에서는 아예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 청구 이런 단어가 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단어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계약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제한 100 포기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고 자,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는데 자, 중도금 잔금은 정해놔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중도금 잔금 날짜가 돼도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도 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무효다. 자, 계약금 100 포기하고 자유롭게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중도금 잔금 날짜 돼도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은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나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유동적 무효. 여러분 유동적 무효 하면 세 가지입니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세 개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유동적 무효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다 하는 거.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허가지역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무효고 그래서 중도금 잔금 날짜가 되어서 매도인이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정해놨는데 중도금 잔금 날짜가 되어서 이행 청구하더라도 이론상은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설사 매도인이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또 무효인 상태에서는 아까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자, 이행 청구했을 때 매수인이 이행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없고 해제라는 것도 없다 하는 거. 자, 하고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무효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아까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을 때 계약금은 효력이 있지만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했죠. 근데 허가 지역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는 허가 신청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협력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협력을 거부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채무 불이행과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거절해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거부하면은 여기에 거부하는 데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러면 협력을 거부하면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경우 아까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만약에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 주시냐면, 여러분 거 우리 책 166페이지에, 그죠? 166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디귿 확정적 무효의 전환, 그거 가끔씩 시험 문제는 오는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거죠. 계약금 부당이도로 돌려받을 수 있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못한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자 처음부터 서로 허가받지 않고로 하거나 잠탈. 자, 여러분 그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인데 그걸 무상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매매 유상 매매라든가 이런 유상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여 허가 안 받기 위해서 매매인데 정여로 계약을 꾸몄을 때 이걸 잠탈이라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편법적으로 계약할 때 이런 잠탈 나오면은 매매를 정여로 계약을 체결했다. 왜? 허가 안 받으려고 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예, 매매를 정여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 자, 쌍방입니다.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게 166페이지 대표예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를 보면 자, 요런 문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잘 출제하고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끊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경우 때면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주어 끊고 상대방이 그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자, 협력 의무 이행 안 해도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다 하는 거. 자, 해제할 수 있다 나오니까 OX, X 바로 틀리잖아요. 왜? 무효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허가받기 전까지는 채무불이행 해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다. 협력 안 해도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협력 안 하면 아까 판결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하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인, 특히 이제 여러분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원리만 터득하면 외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판례인데 굉장히 어떻게 편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외워서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하면 계약금은 살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계약금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허가 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가 되면은, 자,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입니다. 당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고 다시 별도로 계약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가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유동적 무효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효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일부 무효, 그죠? 그래서 무효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100%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 가장 그 조금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일부 무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부 무효, 그죠? 우리 책에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그죠? 그 159페이지. 일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자, 일부분은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일부분이 무효다 하면 원칙 전부 무효. 근데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더라도, 자, 요 무효분이 없었더라도 하면, 자,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일부 무효의 법리 하면 원칙 전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인데, 전부 무효지만 요 무효 부분만 버리고 하자 있는 부분 버리고 유효만 있더라도 법률행위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면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는데, 이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어떻게 해야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냐,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1번을 가지고 가장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요렇게 무효 부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무효 부분을 버릴 수 있으면 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고, 됐습니까? 하자 있는 부분을,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가분적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가분적이고 하면은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분적이고 나눌 수 있고 하자 있는 부분을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위험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이런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고 자 요거는 가정적 가상적 의사는 여러분 법률행위 우리 해석할 때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죠? 요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 유효 부분을 언제부터 유효로 보냐면 처음부터 유효, 승립 시부터 소급했어. 유효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또 여러분 항상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건 가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인데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보충제 해석, 그 다음에 소급표, 그 다음에 임의규정 요 다섯 개인데 한 개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고 자, 그 다음에 그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무효행위의 전환, 그죠?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죠? 그 설명할 때 무효행위 안에 요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 있다.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 있다? 유효. 그럼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는 경우 무효를 유효로 인정하는 거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 그 우리 그 앞부분에 그 할 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저번에 이야기했죠. 갑의 집을 을에게 4분의 1 이하로 굉장히 불균형하게 팔았다.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하나 해가지고 4분의 1 이하 4배 싸게 팔았다. 그래서 등겨줬다. 무효다. 무효면 갑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럼 104조는 찾아오는데 갑은 찾아오지만 갑은 받은 돈 안 돌려주죠. 하니까 을은 미쳐버릴 거 아닙니까? 자, 을이 그러면 좋다. 너 어차피 내가 내한테 팔려고 했으니까 내가 정상적인 가격 다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차피 팔려고 했으니까 내가 4배뿐만 아니라 5배로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하면 오케이. 이걸 이제 그러면 그대로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4조에서도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안에 유효를 내포하고 있고, 자, 무효행위 안에 유효를 내포하고 있고,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이게 원래 했던 무효행위가 되는 줄, 무효행위를 알았더라면 무효행위를 하지 않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인정하여 주는 걸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이론은 아까 앞에 했던 우리 일부 무효의 법리 이론과 어떻다? 같다 하는 거. 즉 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원래 하나면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그 다음에 언제부터 유효로 보느냐 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본다 하는 거죠. 무효행위 시부터 무효행위 승립 시부터 유효로 보고 역시 임의 규정 하나 더 하면 뭐 가분적이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무행위 전환 이론은 일부 무효의 법리 이론과 어떻다 같다 하는 거. 자, 근데 이런 무행위 전환의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이다. 자,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 이걸 혼인유형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혼인외의자를 내 자식으로 한 거는 됐습니까? 뭐 입양신고 또는 만약에 내가 시력을 뿌렸지만 배만 마누라 배 속에서 안 나고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배 속에서 나왔을 때는 인지신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출생신고는 반드시 정상적인 배우자 사이에 나온 자식, 그걸 혼인중의자다 이런, 혼인중의자라야 출생신고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난 자식, 마누라 배속이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씨를 뿌렸든 안 뿌렸든 다른 사람 배속에서 나왔습니다. 혼인외의자는 입양 아니면 인지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출생신고했단 말이죠. 그럼 이 출생신고는 무효다.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인데 이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해준다 하는 게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혼인외의자를 출생신고했을 때 무효인데 이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해준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한 다 가장 무효행위 전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가족법이고 요 2, 3, 4, 5는 중요한 것은 민법에, 어디에? 민법에 규정이 있다 하는 거 있는데, 자, 요거는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자,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승낙이 아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계약법에서, 그죠? 자,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는데, 자, 청약자가 청약합니다. 청약하면 그게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은 승낙인데, 그럼 승낙은 어떤 걸 승낙이라고 하냐면은 이런 청약과 내용이 일치, 이게 이제 승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승낙이라는 것은 오케이를 승낙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1억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바로 1억에 계약. 근데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나,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을 했습니다. 자,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써, 8천이면 사겠다,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 아니라 승낙으로서 무효죠. 왜?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했는데, 8천이면 사겠다는 말은 승낙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1억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 아니다. 왜?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하는 거. 즉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1억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 아니다. 왜? 청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요 무효를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 정세한 유언이 방식이 결한 경우 요까지입니다. 자, 유언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유언은 단독행위고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언은 전형적인 요식행위인데 우리 민법에서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방식에 적합하도록 유언을 해야, 죽으면서 유언한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방식에 적합해야 되고 그 방식에 안 맞으면 유언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유언을 했는데, 비밀정세한 유언을 했는데 방식이 결여됐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식이 결여되면은 이게 무효가 됩니다. 왜? 요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정세한 유언의 방식이 결여된 경우는 자필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언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를 다른 단독행위로,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로 무효행위 전환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단독행위도 적용된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은 그럼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104조에도 적용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요 세 개,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이거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죠? 자, 승낙은 승낙으로서 무효고, 왜? 변경 조건 연착했기 때문에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럼 단독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